요즘 다이어트 중이거든요. 그래서 밤에 되면 이렇게 만두를 되게 좋아해서 만두를 자주 쪄먹는데, 만두가 칼로리가 굉장히 높더라고요. 재료가, 속재료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보통 100g에 205칼로리인가? 그 정도 했던 것 같은데, 이제 또 칼로리 높은 만두를 대신해서 먹을 수 있는 야식 메뉴로 좋은 아임닭 닭가슴살 신만두 오리지널을 만나보았어요. 아임닭 닭가슴살 신만두 오리지널인데요. 180g에 245kcal로 이거 한 팩을 다 먹어도, 한 팩에 6개 정도 들어있는데, 한 팩을 다 먹어도 245kcal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부담 없이 야식 메뉴로 먹기에도 좋고, 이것도 전자레인지에 데우면 3분이면 되기 때문에 바쁜 아침에 먹기에도 괜찮을 것 같은 메뉴예요. 김치만두도 좋아하는 편인데, 아임닭 닭가슴살 신만두 김치도 나와 있더라고요. 마찬가지로 전자레인지에 3분만 데우면 되고요. 김치만두의 경우에는 180g에 260칼로리 정도고, 피가 얇아서 굉장히 맛있을 것 같고요. 하나에 6개씩 들어있고, 전자레인지로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어서 굉장히 편한 것 같아요. 만두피가 정말 얇아요. 0.5mm 정도라고 하더니 피가 정말 이렇게 사리 비칠 정도로 얇고요. 닭가슴살이 안에 풍부하게 이렇게 들어있어서 채소도 보이고요. 닭가슴살이 많이 들어있어서 고단백 식사로 괜찮을 것 같아요. 칼로리는 낮고 포만감은 높으니까 야식 메뉴로 먹기에도 부담이 없을 것 같아요. 닭가슴살이라서 굉장히 담백하고요. 잡내 같은 것은 전혀 느껴지지 않고, 담백하고 깔끔한 맛? 푸짐하고, 그냥 일반 만두랑 비교해도 크게 뭐 다른 맛이라던가 뭐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. 그냥 일반 만두 맛이랑 비슷해요. 김치만두도 먹어볼게요. 오리지널이랑 비슷하게 피가 굉장히 얇아서 피가 거의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얇고요. 안쪽에 김치가 들어있어서 약간 매콤한 맛? 매콤하게 깔끔한 맛이 느껴지네요. 김치만두도 괜찮은 것 같고.
굉장히 얇은데도 이렇게 만둣국을 끓여도 터지거나 하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. 피 하나도 터진 거 없이 깔끔하게 잘 끓여졌고요. 속이 굉장히 꽉차 있어서 먹었을 때 포만감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. 일반 만두, 시판 만두보다 하나를 먹었을 때 포만감 자체가 아임닭 신만두가 훨씬 더 높은 것 같아요. 속이 이렇게 꽉꽉 들어차 있어요. 자취생이나 직장인도 전자레인지만 있으면 아침에 바쁠 때 간단하게 먹을 수 있고, 뭐 점심 메뉴든 야식 메뉴든 간편하게 칼로리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어서 괜찮은 제품인 것 같아요.